여기는 다용도실. 네, 주방이고. 손댈 데 없으셨지? 아, 네. 그냥 예. 도배도 또 외고 뭐가 그냥 화장실. 오시는데. 여기가 예. 아, 이거 벌써 그 방. 문으로 화장실. 아, 이거 화장실 있나? 예. 화장실 두 개. 아, 화장실 아 방이다 방. 자, 화장실 여기 뭐. 보조 주방. 친구들이 나 옛날에 임대를 줬으니까 옛날에 줬을 때. 에어컨 하면 하나 구멍을 뚫어야겠네요. 다 뚫리고 있어서 크게 뭐 그거 없어요. 그날 나 와서 그날 잘 넣는 거 우리는 뭐 다 씻고 다 갔다. 김이장이 아버지야. 콘크리트. 네.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도시가스도 다 해놨거든요. 아, 네. 이거 상수도인가요? 그럼 여기? 예예 예. 시수도. 광역상수도. 그렇지. 예. 아, 이거 텃밭. 네. 텃밭도 이게 나중 이거 필요 없으면은 이거 다 저기 해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텃밭으로 다 사용하는데 앞에도 이 뒤에 이리 다 저기 하면 다 해가지고 하는 데거든요. 바깥으로 나오는 베란다. 뒤에서 보일러실. 이거는 나중에 이 벽을 허물어 버리면 길에서 그냥 바로 주차로 들어가도 되거든요. 저기도 문이 하나 있네. 무슨 문이세요? 연결이 돼 있나? 집이. 거기서 뒤로 가면은 창고고. 아, 이 보일러실이요? 보일러실. 도시가스 들어와서 도시가스 시설 다 틀어 놨어요. 아, 그러니까 요 벽만 허물면 이어서 그냥 주차 바로 들어와도 되거든요. 아, 그럼 주차는 지금 길에다가 지금 길에 예. 예. 볼 땐 길에 맞는 길에 해도 여기는 뭐 주차 딱지를 닦거나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 나머지는 다 활용을 하시는데 요 옥상 올라가는 데가 올라가 볼 수 있네. 네, 올라가 볼 여기 막혀 있어 가지고 여러 번. 고양이 올라간다고. 아, 고양이. 고양이 올라간다고.